3주간 정말 매일매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하루에 한 개단씩 뭔가 점프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동영상 좀 되게 좀 많이 찍었고, 진짜? 놀라운 모습들이 많아서. 일단 지난 전에 많이 걱정했던 그뭐 반짝반짝 동그라미 뭐 이런 제스처 반복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얘가 더 많은 거를 인지하고 아는 체를 해서 인지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딱뭐 빛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지금도 뭐 어두운 데서 밝은 데 가거나 아니면 조명이 많은 화려한 데 가면은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계속 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포인팅을 다 해서 선생님 안경 쓰셨지? 안경. 엄마 포인팅 하는데 그 금방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 이거는 무당벌레야 가르쳐주면 벽지에 무당벌레가 수학과 벽지에 무당벌레가 있어서 이건 무당벌레야 뭐 검은색 점박이 무늬지 막 이러고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무당벌레 조형물을 본다든지 그림책에서 무당벌레를 본다든지 그전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가도 이제 전에 배웠다는 듯이 포인팅을 하고 일일이 아는 체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것들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숫자도 알아보는 숫자도 더 많아지고 6자 말고도 해? 이제 6자 말고는? 1을 제일 많이 하고요. 우리 엄마가 10도 들었대요. 10은 진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못 들었고 그래서 얘가 책을 밥 먹을 때 많이 보는데 책 보다가 이제 과자 그림을 보면은 과자를 줘야 돼. 과자 달라고 그러고 책 보다가 미끄럼틀이 나오면은 밥 먹다가 일어나서 미끄럼틀 타러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밥 먹을 때 펼쳐주면 안 되는 책이 생겼어요. 미끄럼틀 나오는 책들. 그리고 막뭐 축제 장면이나 뭐 놀이공원 같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웅성거리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일어나서 내려가서 춤을 춰요. 네, 그런 게막 박수를 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책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의 몸짓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별을 따는 몸짓을 하는데 그럼 얘가 팔을 벌려서 막뭐 달라는 듯이 막 웃으면서 그 동작을 하고 이제 박수 치는 거 제일 많이 해요. 손만 모으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박수를 갑자기 막 쳐요. 얘가 왜 갑자기 박수 치지? 막 이래서 보면은 그런 페이지에 그런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한손 들고 뭐 이런 것도 자기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등장인물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동작을 모방하려고 하고요. 요즘에는 요구가 되게 구체적이고서 어떻게 밖에 나가자는 요구를 식욕 그게 올려서 그래. 피쳐. 이게 뭐야, 이나? 밖에 나가자는 거를 어제 보니까 울면서 제 옷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엄마 옷을 들고 와서 저한테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원래 재워야 되는 시간을 못 재우고 얘를 데리고 나와서 드라이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잠이 부족해서 이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빨리 나가자고 자기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되게 구체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아빠 저는 이제 항상 좀 불안했던 게 저하고는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는데 아빠는 본체만 차 하는 날이 많고 아빠가 들어가도 별 반응이 없고 눈길을 잘안 주는 날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책을 보다가 아빠랑 되게 닮은 등장인물을 보더니 막 이렇게 포인팅을 하더라고요. 아빠야 아빠 유민이 아빠는 지금 일하고 있어. 이따가 오면은
안녕하세요, 맞아.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냥 이제 아빠가 왔는데, 아빠 왔다! 이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보더니, 아빠를 보고 막, 포인팅을 하면서 좋아하는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빠도 이제 신나가지고 얘랑 많이 놀아줬는데, 놀아주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아빠가 막 과자 달라 그러니까, 과자도 이렇게 주다가, 계속 달라 그러니까, 아빠 입에 발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있잖아, 졸려. 졸려. 오늘 컨디션이 엉망이야. 컨디션이 안 좋아. 잠을 많이 잤어. 룰루사. 그리고 뭐,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도 자기 것을 잘 나눠주고요. 며칠 전에는 예원이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돼지 인형을 자기만 물다가 연이가 오니까 연이 또 한 번 물라고 잠깐 줬어요. 돼지, 입에다가 돼지더라고요. 걔가 또 물었어요.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뭐 친교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얘 상놀이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해서 인형 가지고 이제 핸드폭팩 같은 걸로 많이 놀아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마 인형으로 안녕 유민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인형한테 잘 인사를 해요. 토마스 기차한테도 인사하고 어떻게 의인화된 사람한테 인사를 잘 해요. 그치, 이미 상상놀이를 하는 거 아니야? 시작을 하는 거 그래, 그러고 이제, 모방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상상놀이 같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싱크대 장난감에서 요리하는 흉내를 내요.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거기다 계란 같은 거 넣은다. 뒤집개로 요리하는 흉내를. 어머, 유민이 요리해. 엄마도 주세요. 그러면은, 또, 오, 그래, 엄마 좀 마음이야. 엄마한테 먹여주는 흉내도 되고요. 뽀뽀시야, 뽀뽀시야, 뽀뽀시야. 이거 뭐야, 유민아? 안녕? 뽀뽀시야, 뽀뽀시야. 그리고, 전화기 놀이요. 전화를 대면 귀에다 대고서, 여보세요를 자주 했는데, 옛날부터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한 그 옹알이를 정말 통화하듯이 옹알이를 해요. 정말 보면, 어, 그랬어. 이런 느낌으로, 정말 뭐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옹알이를 해요. 그리고 막 핸드폰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얘기해. 그랬어. 그랬어. 이게 지금 다 졸리고 땀이 나고 막 간지럽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고 시원해.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음식 모형을 먹는 흉내를 자주 내요. 그 장난감 중에 호비 장난감 중에 그 소리가 나는데 뭘까? 무슨 맛일까? 누구랑 같이 먹을까? 뭐 이런 게 소리가 나요. 먹어봐, 냠냠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음식 모양을 입에다 넣고 이렇게 먹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얘가 그런 장난감들을 그냥 입에다 넣고 이제 그냥 물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냠냠 하면 또 먹는 흉내를 흉내를 내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있어서 산수놀이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 어머냐. 아이고, 벌써 졸려. 자자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대근육, 소근육 뭐 이런 거 사용이 정말 정교해져서 예원이가 한 달, 두 달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원통 모양의 막대를 이렇게 꽂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얘는 항상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성공하면은 막 수쳤더니 이제는 그거 한번 끼우고 나면은 자기가 수쳐요. 그래. 가. 이거 들어.
미안. 그래, 오늘 찍어줘. 언어 쪽만 한번 얘기를 해. 네. 긴기하게 그러니까, 우리, 응? 언어 쪽. 응. 네. 엄마를 되게 꽤 명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름절의 모방이 되게 활발해요. 이름절. 그래서, 김을 좋아하는데, 김 주면서, 이나 김, 이러면은, 김, 김 하면서 따라하고, 치즈, 이러면은, 한 번은 치즈를 정확하게 따라했는데, 치즈 하면, 치, 치, 이런 소리를 내고요. 뭐 외교 대화하듯이, 막 말이 정말 많은데, 숫자 1을 보면서, 1 소리를 하고, 6을 보면서, 유 소리를 하고, 10도 발음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잘 안 믿어져서 그저께 아침에 하마한테 안녕하세요, 이민아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가서 전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되게 전형적인 자폐 어조라고 안녕하세요를 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였는데 이게 얘가 전화 흉내내고 할 때 그런 어조로 했는데 우연히 그가 안녕하세요가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말했고요. 그날 너무 신기해서 계속 안녕하세요를 시켰더니 이렇게는 했어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나왔고 그날 저녁에 여보세요도 했어요. 예. 네. 그게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안녕하세요를 얘가 했다는 거를 아무도 안 믿어서 이거 진짜 했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보세요는 남편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처럼 들리는 옹알이를 한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랬구나. 힘들어. 이게 지금 어쨌든 이름절 언어 모방은 시키는 건 되게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많이 해요. 그러고 그 단계가 지금 예원이도 이름절 언어 모방을 하고 있어서 걔도 말이 좀 느려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하면은 예원이도 얘도 같이 안 이래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먼저 안 하고 얘가 안 할 때가 또 있고 예원이도 얘가 하는 말들을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름절 모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잡혀요. 그치.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숟가락질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런 건 아예 안 됐었는데 이것도 주말에 스타필드 가서 이유식 카페에서 밥을 먹였었는데 얘가 그때 보통은 밥 먹을 때는 책 없으면 밥을 절대로 안 먹거든요. 근데 책 안 보고 옆에 있는 테이블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얘보다 조금 형이 먹여주는 숟가락을 아빠한테 뺏어서 자기가 이렇게 먹는 거를 봤어요. 그걸 보더니 그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내가 숟가락을 먹여주는데 숟가락을 뺐더니 자기가 입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이민이 진짜 많이 컸다 그랬더니 근데 그때 한 번뿐이고 이제 다시 숟가락 엄마가 떠먹여주기는 하는데 숟가락질을 성공한 적도 없었는데 떠서 입으로 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고 그날 이후로 뭐가 생겼냐면 얘를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얘가 뭐가 호불호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얘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책을 좋아하는 책을 계속 공급하면은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먹는 거를 거부를 하고 치즈가 안 얹어지면 안 먹고 김이 안 얹어지면 안 먹고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랬구나. 까탈스러워졌구나요. 네, 까탈스러워졌어요.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적은 걸 까먹었어. 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구나.
이게 그 저 애가 울어서 오늘 그 뭐 길게 하기보단 짧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고비 이제 거의 다 넘은 거 같은데 뭐 그지? 이제는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그런 감각적인 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죠? 이제 막 시각 추구나 그런 거 거의 아예 못 봤고요. 그러니까. 한동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방이 능동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왕성하게 모방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그 이미지나 상상적인 놀이적 모방까지도 이루어지니까 이 지금 보면 이제 언어 모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뭐 폭발적인 으로 학습을 갖다 사회적인 학습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그 감각적으로는 거의 내가 저번에 이 정도면 자폐가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래 수준까지 근접을 갖다가 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돼. 이렇게 막 그 학습이 뭐 능동적인 학습이 막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뭐 그 지금 정도 해도 저기 발달 평가하면은 뭐 전 거의 자기 개월씩 근접한 거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뒤 정도면 그러면 뭐 거의 그 지금 뭐 저 그 정상적인 발달 수준으로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지금부터 언어가 저기 적극적으로 모방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지나면 말수가 더 늘 거예요. 훨씬 더 늘 거예요. 그리고 톤 높은 거 그거 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봐서는 내가 못 들었지만 애가 그렇게 자폐적인 말투가 나올 거다. 에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엄마가 지대에 걱정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애가 몇 가지 감각적인 네. 그 이상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 네. 소리를 낼 때 이미 소리 톤 자체가 달라. 네. 네, 근데 애가 뭐 저기 시선 처리부터 움직임, 울 때 목소리 다 보면 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흉내 낼 때 그걸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그 초기 이렇게 지금 언어가 그 반향적으로 모방이 되거든. 아마 그 안녕하세요나 그거 들었을 때 어떤 목소리 톤이나 그런 게 좀 달랐을 가능성이 높아. 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받는 느낌은 한 2, 3주 사이에 애가 엄청 똘망해진 느낌이야. 네. 똘망해지는 애기, 똘똘한 애기 느낌이구나. 그래.